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제약바이오 기업 두 곳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이 미국에서도 파우치 소작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시험에서 만약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백신을 좀 더 일찍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기업들은 바로 이런 매출 1, 2위를 다툰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기업들인데요. 들어보셨나요? 먼저 첫 번째로 노바티스입니다. 자, 노바티스를 볼 텐데 노바티스는요, 스위스 기업이라서요. 여러분, 이 미국 시장에는 ADR을 통해서 상장이 돼 있습니다. 뉴욕 거래소에 ADR 형식을 통해서 상장이 돼 있고요. 종목 코드는 노바티스의 약자죠. MVS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영문 글로벌에 종목 코드 MVS 혹은 노바티스 이렇게 한글명으로 검색하시면 차트도 그리고 현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산업은 헬스케어로 속해 있고요. 스위스계 제약사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혈압을 낮춰주는 혈압 강화제, 면역 억제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을 볼게요. 시가총액이 2,131억 5,41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996년 제가 태어난 해인데요. 스위스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제약 의료 업체인 시바 가이기와 산도스가 합병을 하면서 탄생이 된 기업입니다. 노바티스가 저랑 동갑이에요, 여러분. 노바티스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노바티스는 세포 치료제가 아무래도 갈수록 급성장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노바티스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자폐증 관련해서도 미국의 상가모랑 제휴를 맺었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런 유전자와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데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바티스는 PER이 14.99 그리고 EPS가 5.76으로 나와 있고요.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파이프라인 자체들이 제약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바티스, 제가 배당금의 추세 현황을 볼 텐데요. 지금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런 배당금 추세 현황과 주요 연간 재무지표들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웅문 글로벌에 화면 번호 2653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같이 영웅문 글로벌 띄워놓고 이거 보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2653에 들어가시면 노바티스의 배당 수익률이 현재 3.55%입니다. 과거의 추이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꼭 이 화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주로도 묶였었는데요. 노바티스가 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계획을 했었어요. 하지만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 지금 이 코로나19 치료자들에게, 환자들에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됐었고, 진짜 이 임상을 진행할 대상자들을 확보하기 좀 어려웠던 점이 있어서 이 임상시험은 중단이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웅문 글로벌 통해서 차트를 살펴볼게요. 자, 종목 코드가 MVS 혹은 한글명으로 노바티스 검색을 하시면 영웅문 글로벌에서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역시 어느 종목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에 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3월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지금 회복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좀 올라와 있죠. 현재까지는 88달러 선에서 지금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지난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슈인 만큼 건강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 유의사항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기업이죠. 바로 화이자입니다. 여러분,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라는 의미에서 화이팅! 화이자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화이자는 정말 유명한 기업이죠. 화이자는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미국 제약사입니다. 자, 종목 코드 PFE예요. 이렇게 영어로 보면 파이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PFE 기억을 해주시고요. 역시 영어문 글로벌에 PFE 종목 코드를 검색을 하시거나 화이자 이렇게 한글로 치시면 현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업은 똑같이 헬스케어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백신이나 이 사용 생물의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번에 시가총액을 볼 텐데요. 2160억 5150만 달러고요. 인간이랑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을 위해서도 이 처방약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독일의 바이오엔텍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후기 임상시험을 가졌고요. 사실 이 화이자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백신 치료제 기업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등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지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임상 3상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이자와 이 바이오엔텍은 만약에 이번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올 연말 초기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화이자의 투자 포인트를 보면 PER은 16.51, EPS는 2.83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11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는 일단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약품들을 보면 관절염이나 이 통풍에 좀 좋다고 하는 펜델이 있고요. 그리고 1998년에 생산됐던 비아그라를 통해서도 그해 동안 7억 8천만 달러를 7억 8천만 달러의 실적을 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배당금의 추세 현황을 볼 텐데 제가 아까 화면 번호 몇 번이라고 했죠? 기억을 해주세요. 2653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 추세를 다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세한 자료들, 여러분 정확한 수치가 보고 싶으시면 꼭 이 2653번 화면 번호도 꼭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을 보니까 4.12%로 4%를 넘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화이자 차트를 제가 띄워봤는데요. 역시 영업문 글로벌의 이 화이자, 아까 종목코드 뭐라고 했죠? 제가 파이저 기억하자고 했죠? PFE 혹은 한글명으로 화이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에 저점을 기록했어요. 27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 그래도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는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 고점을 보면 지금 최고점이 12월, 그러니까 2018년이죠. 2018년 12월에 세웠어요. 46달러로. 지금은 37달러 선이니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유의사항을 체크해 볼게요. 이 자료들은 당사의 리서치 센터가 작성한 자료를 요약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또 정부로부터 얻어진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유의사항을 보시면요. 해외 주식 거래에 관해서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글로벌 제약사 두 곳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노바티스 살펴봤고요. 화이자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한리포트는 마쳐보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선물 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청산금 1,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